내일 폭염이 이어지는데 60도가 넘는 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리면서 선수의 탈진과 부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완성 단계인 진주혁신도시에 여러 개 기업과 연구소가 천억 원을 들여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듭니다. 홧김에 글로 분풀이를 일삼아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면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문화재청이 합천해인사의 8만 대장경판을 조사한 결과 8만 1,352장이라고 확인했습니다.